월. 자, CMS 월입니다. 기존 CMS인데 여기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이너플렉스를 만약에 뭐 4분할 로 띄었다. 4분할 로 띄었다. 그래서 여기서 W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월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왼쪽 위에다가 아니 이 전체에다가 4개의 모니터에다가 4분할을 띄우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4분할이 그대로 이렇게 가능하고 만약에 16분할을 내가 띄우겠다 하면 16분할을 그대로 띄우겠다 하면 16분할 이걸 만약에 전체에다 띄우겠다 이러면 전체 우선은 이렇게 4분할 띄우고 또 월을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저기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내가 4K를 띄워볼게 여기다가 4K 모니터 하나 띄우고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네 그러면 저기 이제 4K 모니터가 또 오른쪽에다가도 여기다가도 4K 모니터를 띄우겠다 이러면 저쪽에도 4K 지금 이거는 4K 모니터인데 4K 영상이에요 요 두 개는 그리고 또 하나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디비시스에 본사 영상을 내가 하나 띄우겠다 그러면 요 영상을 내가 여기다가 띄우겠다 확인 누르면 저기 떠져 말씀하신 모니터가 1대1로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CMS의 자체 영상 CMS 자체 영상을 띄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띄우겠다 나는 이 CMS 자체의 영상을 그러면 저기 떠지는 거지 CMS가 그래서 내가 분당 아이파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CMS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기서도 그대로 저렇게 되고 내가 분할을 더 많이 시키면 또 저렇게 되고 F11 누르면 전체 화면 되니까 이 IP월은 한 장비가 모니터 4개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DID든 뭐 모니터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40장을 화면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10개만 쓰면 돼 그리고 기존에 그냥 그대로 CMS 박스를 쓰면 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냥 CMS 자체에 그냥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CMS 월이라고 그래요. 이거 상업화면을 이게 네 개 여기다가 폴을로 띄울 수도 있고. 그럼요. 이렇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이너플렉스를 좀 합시다. 이너플렉스가 뭐 그나마 좀 그거 하니까 이 화면을 네 개에다 띄운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화면이 그냥. 마찬가지로 이거를 자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4K 영상을 여기다가 띄우면 4개의 동시에 이제 4K 영상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4K 영상을 이렇게 구분 지어서 띄우지 않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 공간에 덮어 씌워지지 요렇게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CMS 박스에서 CMS 월 W 누르면 내가 원하는 IP 방식으로